무속인도 사람이다. 오마이 TV 사랑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사는 천수암 김보살이라고 합니다. 2020년 이모생 경자년 이모생 말띠 19세가 됩니다. 양력으로 본다라면 1월 달에는 조심스러운 일도 매우 발생할 것이다 그래요. 모든 일에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싸운다거나 한다라고 관제가 좀 비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까지 다 어제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 겁니다. 조심해서 넘어가시고 5월달이 생일인 분들은 생일달을 잘 넘어가기를 바랄 것이며 여자친구를 조심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친구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배신할 일이 생긴데 잘 극복해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버리시고 나의 고집대로 한다고 보면 부모님이라 한 때까지도 근심 걱정을 무만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자년의 사랑과 부딪힐 운세니 매우 조심하시길. 나이 어린데 왜 이렇게 바람둥이들이많아. 이모생 말띠 31세가 되겠네요. 한 사람들과 모여서 불장난한 것을 후회와 미련 다 버리시고 경자년에는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력 5월 6월만 넘어가시면 후반기에는 후회 없는 일을 할 것이니 본인들이 잘 참아왔다가 하면 기쁜 일이 생길 테니 기대하셔도 되겠어요. 남자분들은 여친이 생길 것이며 여성분들은 좋은 남친이 생길 것이다. 잘해보시기를. 외고집 부리지 말고 금전을 아끼며 살아가. 남녀간의 혼잡기도 열릴 것이며 자손을 본 사람은 자손을 볼 것이니 그런 줄 알으십시오. 자, 2020년 경자년 무오생 말띠 33세 남녀. 해운년하고는 상충설이 있다고 하나 지나간 해보다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음력이로다 정월 2월이라 3월 4월이여 딸에는 생각지도 못했는 일이 생긴다 해도 근심하지 마시고 평탄하게 잘 넘어가세요. 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항상 나의 중심만 지키시면 되기라다. 매매 문제는 해결 잘 안 될 것이나 음력 90월 달에는 귀인이 생겨서 매매자가 매매가 된다 하나 음력 5월 달은 사람을 많이 조심해라. 재물에 손재수가 비쳐 무엇이든 심사숙고해서 잘 넘어가셔. 음력 7, 8월 달을 보면 본인들이 생각과 견도로 뜻을 이룰 것이며 사업운도 풀릴 듯 못 받는 금전도 들어온다 그래. 그러고 음력으로 9월 10월 달에는 부동산 매매가 된다. 11월 12월 달에는 매사에 운전 조심 음주. 그런데 왜 이 말띠들은 말들 여자들 왜 이렇게 남자를 밝혀? 응? 어? 각별히 조심해서 나가세요, 여러분들. 병호생 말띠 남녀 55세. 자, 해운년과 맞지 않아.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으로 부딪힐 일이 많을 것이니 음력 청월 좋은 운에도 막아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서 나가기를 미리 손을 써서 잘 해결하면 되기라다 그럽니다. 그리고 음력 3월과 4월 달에는 나의 뜻을 이루어지겠으나 이 사람도 남의 말을 들으면 좋을 것이다 그래요. 음력 5월 6월 달에는 차 조심, 금전 조심, 남녀 관계, 망신살. 또 잘못하면 이상하게 사기를 당하는 또 일이 또 발생이 되겠네. 음력으로 7월 8월 달을 이렇게 보니까 하시는 일이 변동수가 생길 것이에요. 하시는 일이 변동수가 생길 것이고 기인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음력 9월, 10월은 매매나 부동산 내놓은 분들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음력 11월, 12월에는 먼 곳에 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겠네요. 좀 망설였다가 다음 기회를 보고 먼저 땡겨서 갔다 오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11월, 12월을 넘어서 1월, 2월 달에 가시던지 그러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가셔가지고 가고 오는 도중에도 위험한 일을 발생하겠어요. 그런데 나가서도 쓰러져도 위험한 거고 아파서도 위험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기라다. 2020년 경자년 갑오생이에요. 67세예요. 이분들은 성주운이 나오네. 성주운이 들어오는 해지만 그래도 음력 정월 2월에는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하지 말 것. 음력 3월 4월 6월 달에는 정월 2월에 결정했던 일들은 하신 분들은 3, 4, 5, 6월까지도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의 고통이 많을 것이며, 그러나 반면에 계신 분들은 3, 4월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선택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5월, 6월 육신으로 과로를 피하면 좋겠고, 타인과 금전거래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월, 8월, 9월, 10월은 10월 초는 운기가 열리네요.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아주 좀 10월까지 좋은, 이게 나쁜 것도 비껴가면서 사업도 번창하시고 재물도 번창하시고 자손들도 번창하시고 하려면 운기가 열리시니 다시금 마음에 담아놓았던 일들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랐고, 그리고 11월 때는 구설수가 있으면 두려우니 매사에 조심하시고 음주와 운전, 술 먹고 운전하시면 사고 납니다. 조심하세요. 말지생들 이렇게 둘러보니 해운년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큰 너무나 이렇게 욕심 많게 크게 이렇게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사업이나 있는 거나 해서 그 다독다독 거려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월하고 일하고 시가 다 틀리기 때문에